각설이 타령까지 해서 제가 두 곡 모셔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 각설이들은 괜찮아요. 이 무대가 저기 장윤정이가 오고 태진하고 연예인들이 왔으면 엄마가 나오겠냐? 안 나오지, 그치요? 그지, 공연장이니까 막 담배도 태우고 막 어저께 막 이거 막 들썩들썩 하고 막 난리. 영동이 아주 무서워 죽겠어. 근데 엄마들이 왜 이렇게 궁뎅이도 크고 궁뎅이 힘도 센지 모르겠어 아주. 감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. 아, 제가 여기 영동을 딱 들었으면서 딱 오면서 보니까요 가로수가 감나무더라고요. 너무 예쁘더라고. 막 감이 탱글탱글 달려있는 게 너무 예쁘고. 근데 벌써 도시 같으면 그 감을 다 따먹었을 텐데 여기는 감 따면 안 되나 봐, 그치요? 아, 따라고 해야지. 그래서 그거 따면 벌금 있나 봐요. 감 안 따고. 감나무가 얼마나 예쁘든지. 그래서 기분마저도 막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좋구나 그랬더니 공연장에 와서 실망은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뭐 사람이 무슨 죄간? 그 씹어먹을 술이 웬수들인게? 그냥 술공장도 불 확 나버렸으면 좋겠어 아주. 그래서 자, 각설이 애원이 담겨있는 곡 광대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겠죠? 자,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가자 요지. 마이크대가 어디 갔어?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마. 모두들 신나서 춤을 추지.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푼다는 자랑.
인사. 이 정도면 나도 뭐 가수 못지는 않죠. 그죠? 어머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, 시집.